우리 채널에 댓글에다가 한 3달인가 4달 전부터 맨날 영상마다 댓글 달아주는 분이 계셔. 포트 SK그 리뷰 좀 해다오라고 댓글을 4개월째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분이 약 한 3주 전쯤에 라이브에 들어와서 현금 지어주면서 성규야 제발 좀 리뷰 좀 해줘라 하셔가지고 예 하나 샀고. 여러분들 사이버 술 친구 술성규입니다. 오늘은 요즘에 날씨가 장마 해가지고 오늘도 나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비가 왔어. 지금 좀 맑죠?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네요. 퇴근할 때 되니까 해가 떠 있는데 비가 오더라고. 그 이제 전문 용어로 여우비. 여우가 호랑이한테 시집 갈 때 축하 스타일로 오는 비라고 했었는데 전래동화 같은 건가 봐. 그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. 해가 뜨면서 비가 오길래 여우비 하면서 여우비 노래도 생각나고 막 아 이 밤 너에게 주고픈 노래 막 이런 노래 있거든. 그런 생각나면서 여우랑 호랑이가 저 결혼을 한다 해서 생각해보면 좀 단자가 또 안 맞는데. 야, 이동간 교배니까. 아 그럼 이게 110볼트랑 220볼트의 차이가 있거든. 큰일 난단 말이야. 텅 터져. 여우비 특징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? 오래 안 오. 금방 그침. 살짝 할루시네이션이기 때문에 금방 그치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 여우비랑 요즘에 똑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?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내가 봤을 때 여우비랑 똑같다. 내가 봤을 때 이 마이클 잭슨 이후에 최고의 팝스타는 AI야. 작년 초부터 엔비디아 사라. 엔비디아 초저가다. 진짜 너 나중에 이거 안 사면 큰일 난다. 근데 그 친구가 경력이 화려해. 테슬라 최고점에서 산 경력이 있어. 그리고 삼성전자 최고점에서 산 경력도 있고 주식 투자기의 어몽길 같은 사람인데 지난번에 물어봤거든. 너 테슬라 왜 샀냐? 퍼가 씨 200배 이렇게 가는데 테슬라 왜 샀냐 물어보니까 이거 지금 안 사면 나 빼고 나중에 모든 사람이 화성 갈 것 같아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화성 가는 티켓팅을 부랴부랴 한 거야 늦게.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테슬라 파티 비용 청구서였던 거지. 모르고 산 거야 그냥. 아무튼 그렇게 슬픈 친구야 걔가. 삼성전자도 9만원인가 85,000원인가 역사상 최고점 거의 뭐 백두산 천지 천왕봉 뭐 이런 데서 샀는데. 그래서 엔비디아도 내가 액분전 300달러 할 때부터 사라 이거 사면 나중에 네 진짜 일 안 해도 살 수 있다 했는데 그 당시 나한테 성교에 너무 비싸다 이 진짜 비싼 주식이다 잘못됐다 이거는 사면 안 된다 하다가 갑자기 액면분할하고 액면분할 전 가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. 그 가격 1,400달러 가니까 막 사야 된다면서 이걸 사. 나 사지 마라. 그거 지옥 가는 티켓이다. 이 파티 비용 전문가다. 지금 거기는 진짜 히말라야 최고 뭐 안티푸르다다. 사면 절대 안 된다 했지만 그 티켓을 사버렸어. 그리고 그 이후에 120불로 수직 낙하, 스키 점프 바로 들어갔는데 아니 내가 진짜 그때 하이먼 민스키 모델까지 보여주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아이돌에 대한 열정을. 아 이제 어쩔 수 AI가 지금 엔비디아 2 하고 있어. 엔비디아 2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. 엔비디아가 AI 주도주다. 그럼 팍 올라가. 그래서 좀 꺾이잖아. 그러면은 옆에 옆집 테슬라 저희도 AI 해보겠습니다. 저희는 안드로이드에다가 AI 더해가지고 뭐 이 세상 구해내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주식 30% 팍 뭐 차량 인도량 뭐 다 필요 없음 그냥 안드로이드 AI 넣겠습니다 출발. 애플 뭐 쉬리 뇌 구조 바꾸겠습니다. 지금 아이폰 MBTI SIRI인데 그거 빼고 그냥 챗 GPT 개조하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출발. 그냥 콘서트 티켓 AI 전부 사람들이 AI 한번 보겠다고 어? 콘서트 티켓을 이렇게 사고 있다고.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이냐 이 말이야. 내가 이렇게 왜 화가 났냐면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 액분하고 나서 그러니까 100달러에서 한 140달러까지 올라가니까 그 과정에서 살짝 단타를 쳤어요. 달게 먹었어.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재현한테 말했어. 지금 엔비디아를 오래 보유하지 말고 팔자. 팔아야 한다. 남기면 안 된다. 남기면 싹 팔자 했지만 그때 나도 팔았어. 얘는 팔았어. 근데 나는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지만 그 뭔가 잠깐잠깐의 달달한 그 새콤달콤 뭐랄까 배꼽 냄새 같은 그 마약 같은 걸 저기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 단타를 치다가 아 마지막에 두 배짜리 시원하게 들어가가지고 크게 손절하고 나왔습니다. 크게 손절하고 나오고 그 다음날 한 3일 정도 빠졌는데 이거 한 번은 반등 온다 했는데 그 반등 오는 날 내가 숏을 쳤어. 시원하게 먹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성실하게 QQQ로 돈 벌기로 했어. 그러니까 3배짜리도 아니고 그냥 성실하게 다시 옛날처럼. 아무튼 지금은 어디 가냐 좀 말이 길었는데 우리 채널에 댓글에다가 한 3달인가 4달 전부터 맨날 영상마다 댓글 달아주는 분이 계셔.
포트 SK 그 리뷰 좀 해다오라고 댓글을 4개월 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분이 약 한 3주 전쯤에 라이브에 들어와서 현금 지어주면서 성규야 제발 좀 리뷰 좀 해줘라 하셔가지고 예 하나 샀고 그거 이제 사가지고 원래 제가 영상에서 이거 술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먹는 모습처럼 보여드리는데 또 세 달 동안 열정 정이셨고 또 성규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하셨으니까 그러셨을 거 아니야. 저 또 그것도 일종의 애정이라 생각하고 오늘 바로 리뷰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. 와 영상 두 편 한 개로 그냥 합치는 거야 이거. 정수님이셨나 그랬을 거야. 99,000원에 잔 두 개 포함되어 있는 구성 샀습니다. 데일리샷 찾아보니까 한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CS는 먹어봤어. CS는 기억이 잘 안 남거든. 그러면 평범했다는 이야기인데 8년은 또 어떤 매력이 있을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술성규 네이버 카페 하나 만들었습니다. 정식 오픈은 아니고 그 성수동 카페 컨셉 느낌으로다가 한자 몇 개로 이제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카페 오픈하자마자 열성 맘들 와가지고 열성 성규 맘들 와가지고 내 사진 막 도배하고 하는데 내가 아 벌써 카페 망했다. 아무튼 사왔습니다. 이거 박스 디자인인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박스 빼고 한 5,000원까지 오면 안 되나? 구성은 잔 두 개. 잠깐만 레전드 상황 발생. 이거 개해잔데? 찐 글렌캐런이야. 나 99,000원짜리 잔 세트에 찐 글렌캐런 두 개 주는 거 처음 본다. 만원, 2만원 빠집니다. 박스 값까지 뺀다 치면은 이 술 가격은 대충 7만원 초반 정도. 아 갑자기 기분이 좋네. 글렌캐런 찐으로 주니까 이거를 요거트 스타일인데? 내가 또 요거트 스타일을 안 좋아하는데. 네 달 동안 포트 SK 궁금하다 해주신 분 덕분에 제가 먹어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맛은 생각보다 부드럽다 확 치는 게 없어. 도수가 45.8도거든요? 무슨 중요소지? 내가 처음 들어보는 중요소인데 검색? 기다려봐. 단일 중요소 제품이 아니라 아일라에 있는 중요소 제품들을 섞은 거래.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이 16년 같은 경우에는 깊고 복합적인 맛을 제공하고 8 years old 같은 경우에는 젊고 생동감 넘치는 맛을 보여준다고 하네요. 아일라 위스키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피트 환장하는 분한테는 이 사람들 인기가 있고 특유의 독특한 풍미랑 품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요즘 가장 연락 많이 하는 친구가 알려줬습니다. 아 진짜 이거 스모키한데 피트가 막 강하지가 않아. 그리고 먹기가 되게 부들부들합니다. 아 우리 정수님 덕분에 좋은 술 하나 알았다 그죠? 감사합니다. 라이브에서 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근데 난 진짜 이거 10만원이면 가성비인데? 아니 10만원 아니지 7만 초반이면 가성비인데? 잔도 두 개 주고 오히려 난 탈리스코랑 같은 가격인데 탈리스코보다 낫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도 술 친구한테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